광주 농성 지하차도 공사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불편해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세계 수영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회 이후에는 더 큰 공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종근 기자입니다. 농성 지하차도 구조개선 공사 현장 옆으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속도 제한과 도로가 좁아진 탓에 상시적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는 구조개선 공사는 이제 서서히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75%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광주시는 우선 한쪽 도로만이라도 우선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청 방면에서 시내 방향으로 가는 오른쪽 도로를 우선 개통한 뒤 6월 달에 반대 방향 도로도 개통해 수영대회 전에는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수영대회가 있기 때문에 수영대회 이전에 뭔가 좀 저희들도 가시적으로 좀 더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녁에 지금 야간 작업까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운전자들에게는 더 크고 길 수밖에 없는 공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성 지하차도와 더불어 광주에서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꼽히는 백운고가도 수차례 걸친 철거 논란 끝에 올해 철거 공사를 시작합니다. 광주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반을 꾸려 교통체증을 최소화하면서 고가를 철거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늦어도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백운고가일 때는 하루에 차량 20만 대가 통행하는 혼잡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워도 불편은 불가피하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도 임박해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